대구시가 상속 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날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취득세 징수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진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논리적인 설명도 부족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부실 사례를 거론하면서 잘못한 건 대구시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MBC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가 8억 원으로 전체 취득세 1,116억 원의 0.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자진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한 취득세인데 이렇게 보면 미부과 취득세 비율이 미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찾아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와 비교해야 논리적이라고 전문가는 반박합니다. 상속 이후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권을 얘기하면 이 0.8%가 아니고 엄청 높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이며 지방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대구시 의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8년도에는 미부과 취득세 징수를 지도 감독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근에서도 컨설턴트들한테 뭐 질의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이런 주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결과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던 그 연도에는 완벽히 부과가 됐었을 거고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도 분명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혀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입증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죠. 대구시는 또 청도군과 고령군 등 경북 지역의 부실 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들만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시도도 이 정도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희들도 같은 행정한 입장에서 조금 별로 좋지 않지. 대구시의 설명 자료에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